광주광역시가 북한 중공군 군가를 작곡한 광주 태세, 중국 귀화인 정율성에 대한 선양 기념 사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선양 기념 사업은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 공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가 국민의 미만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율성 역사 공헌 조성 사업의 소요 예산은 총 48억 4,700만 원이며 부지 확보에만 35억 원이 소요됐다. 반면에 518 역사 공헌은 면적이 훨씬 크지만 예산은 훨씬 적은 38억 원으로 그쳤다. 2005년부터 열리고 있는 정율성 국제음악회, 광주 MBC 주관, 정율성 동요제 등 정율성 선양 기념 사업에 들어간 돈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 120억 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강기정 시장과 진보당만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정율성 공원 건립 추진에 동의하고 이념 공세에 흔들림 없이 건립되길 바란다며 정율성 공원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광주는 좌파의 성지가 아닌 민주주의 성지이며 살아 숨쉬는 역사의 성지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